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미널 IP를 이용해서 어떤 분이 이제 API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오픈도우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크리미널 IP의 API를 활용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분께서도 이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이제 딕셔너리를 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도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요거를 이제 GUI 화면으로 우리가 스트리밍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한 사례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코드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의 API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의 API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요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리스트 정보들을 가져오시면은 이제 엘라스티 서치 같은 경우나 몽고디비,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바나 같은 경우나 장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나 디버그 보드들을 검색할 수 있게 옵션으로 하나로 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옵션이 없더라도 그 크리미널 IP를 이용해서 이 API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IP 정보들을 가져오는 예, 그러한 간단한 오픈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면은 파이썬도 공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크리미널 IP의 그런 API 활용법들도 충분히 학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함수들로 잘 쪼개가지고 잘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정보로 키하고 밸류 값으로 이렇게 여러 옵션들을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크리미널 IP에다가 검색을 하셔도 결과값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요거의 이제 주요 기능은 API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여기에 뿌려져 있는 요 IP 정보들, 요런 것들만 가져오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옵션 정보들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져온 데이터 정보들의 리설트 값 쪽에서 그 IP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공부할 때 정말로 요게 이제 정석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아주 공부하기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요. 자, 그러면 저는 요즘 이제 공부하고 있는 파이썬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거를 그대로 코드를 가져와서 짰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요걸 기반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서 다시 또 이제 이 코드를 작성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GUI 웹서버 환경으로 이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할 수가 있고, 서치를 누르면은 IP 정보 상단에 20개 정도만 우선은 가져왔습니다.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제가 바로 했더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니까 얘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쪽으로 가져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중단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테이블 형식이 아니고 IP 정보만 쭉 뿌려지는 형식이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테이블 형식,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로 결과물을 또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검색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요청할 때는 좀 API 정보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개발했는지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그 코드 오픈 도구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위쪽에는 이제 Q라고 하는 그키 밸류 값들, 딕셔너리 정보들을 이제 그대로 제가 사용을 했고요. API 정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안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환경 설정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걷는 게 없이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우리가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API, 파이썬 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식들도 예, 그대로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이제 아이템 정보에서 IP 어드레스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상위 20개 정보들, 결국 IP 어드레스 정보에서 상단의 20개 정보들만 나는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메인 함수들은 조금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스트리밍 GUI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트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프로덕트 갖고 올 때는 이 리스트에 됐던 이 Q 값의 키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 키 값들을 셀렉트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셀렉트한 키 값에 따라서 이제 밸류 값들을 저희가 뒤쪽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Q값 쪽에서 가져왔던 그 프로덕트 됐던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정보들 나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스트림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픈토그가 있으면은 그걸 현재 공부하고 있는 형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크는 예전에 좀 많이 보여드렸고, 저는 이제 파이썬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HTML이나 뭐 CSS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이런 결과들 파이썬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나 GitHub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IP API를 활용해서 주요 데이터 정보들을 검색하는 거,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간단하게 웹서비스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